성남진으로 돌려. 그 말은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한 바퀴 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진 어디 가서도 아, 야 성남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친구분들끼리 하시면 아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허잔 뜻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성남진 허자 하면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군경 세제는 웬 고갠가 구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2절 거기 가사 있죠? 네. 네. 2절을 해보셔요. 뭐죠? 청천. 청시장. 청천은 이제 예, 여기서 저 1절을 평으로 대면 2절은 들어서 내는 거예요. 청천 시작. 청천 하늘은 잔별 흩고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마지막 절 해보세요. 저기 만경 시작. 만경 장파에 붕둥 흩붕 뜬 배 이어 자 어야 뛰어라 너 허를 쳐라.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완전 잘하시는데. 자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됐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가야지 그냥은 안 되겠네요. 문경 세제는 시작.
시작. 세제는 왼코 왼코 겐가 왼코 겐가 왼코 겐가 시작. 왼코 겐가 그 거기도 겐 거기서 밑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굵게 왼코 겐가 시작. 왼코 겐가 구부야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요. 야 거기도 미끄럽잖아요. 구부야 구부 구부가 시작.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희로 눈물이 희로 시작. 눈물이 희로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희로구나 시작. 눈물이 희로구나 충분하게 눈물이 희로 여기서 아까처럼 그렇게 굵게 떨어져야 돼요. 밑에서 출렁출렁하게 그래야지 노래가 녹립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개면이잖아요. 슬프죠. 이게 흥겨운 노래가 아니에요. 저기 개면조로 이루어졌어요. 흥겨운 장단에 흥겹게 가도 슬플 때는 슬퍼요. 보세요. 문경 세제회는 웬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희로구나 흥겨운 장단에 흥겹게 얹혀가지만 노래가 흥겹지 않잖아요. 슬프잖아요. 그 슬픈 느낌을 감정을 갖고 가야 돼요. 거기서 출렁출렁 이거 갖고 가요. 이거는 개면조 노래예요. 슬픈 노래죠. 슬프지만 슬프면서도 흥겹게 가야 되는 그런 노래인 거죠. 밥탕이 슬프되 흥겹게 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네, 다시 갑니다. 구부야 시작. 구부야 구부 구부 눈물이 희로 눈물이 희로 시작. 눈물이 희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시달 청천 하늘엔 그 씩씩하지 않고 하늘엔 던져주세요. 청천 하늘엔 잔별 흩도 많고 시작. 잔별도 많고 우리 청천하늘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씩씩하게 하지 말고 씩씩하게 했다가 끝에든 던져줘야 돼. 허공에다가 청천 하늘엔 시작. 청천
아까보다 이제 필이 좋아졌어요. 씩씩하게 하늘엔 이렇게 아니고 청천 하늘엔 잔별 그토 많고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 그토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그죠? 우리 내 가슴 속엔 시작.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희망도 많다. 시작.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자, 여기도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하면은 저기 봐, 노래에 리듬감이 안 살아.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시작. 만나니 아이고, 너무 길게 빼지 마라.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전체적으로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노이해 해버리면은 필 다 죽으니까 끊을 때는 끊어. 끊을 때 강약을 줘서 그 저기 봐. 물 한 컵만 주세요. 세 번 이렇게 이렇게 저기 갈 때는 덩덩 딱딱 이렇게 이게 지금 세 박자씩 네 개로 이루어진 그 세 박자짜리 저기 뭐야 세 박자짜리 네 개가 이루어서 한 장단을 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니 반가우구나 반가우구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래야 그놈이 그지 이놈을 중무리처럼 이게 원래는 지금 세마치잖아. 세마치를 중무리로 지금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니 반가우고 나와 이별을 어이해 하고 세마치 네 장단이라고. 그러면 한 장단이 끝나서도 만나니 반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한 장단이 시작하면 한 장단 시작이 있고 한 장단 끝이 있는 거야. 그럼 첫 장단은 세게 나오고 그리고 그 장단 마무리에는 약하게 가고 또 세게 나오고 약하게 가고 세게 나오고 약하게 이렇게 가야지. 그래갖고 전체적 그게 지금 네 장단으로 이루어진 건데 3박자짜리 네 장단으로 이루어진 중무리로 했는데 만나니 반가우나 그러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노래가 되는 거야.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려면 장단 첫과 끝이 딱딱 노래가 나누어져야지. 그렇죠?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곳이다.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곳. 이렇게 가야 강약약 강약약 해서 박이 나와줘야 돼요. 세 박자짜리 네 개란 말이야.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곳 하든지. 자, 다시 갑니다. 자,
만나니시다. 만나니. 반가. 거기도 그냥 끊어버려. 끊어버려. 끊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만.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시다.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자, 끊는 연습을 해요. 너무나 저기 막 만나니 반가우. 이거 너무 지금 몸에 배웠어. 이거를 여기서 잡고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리듬감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저 박자 시작할 때 그 끝날 때 그렇게 매조지를 딱딱딱 해주면서 갑시다. 만나니 시작. 만나니 반가워 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거. 자, 그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호흡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첫 박 시작할 때 저기 봐야, 그러니까 그 전 박에서 숨을 충분히 머금었다가 내뱉으면서 그 저기 봐 세 박자 이제 가면은 얼른 또 숨을 다 거둬 갖고 후딱 후 숨을 쉬어. 그다음에 또 그 첫 박이 시작할 때 숨을 딱 내. 그다음에 또 거둬. 내고 거두고 요렇게 하면서 들쑥날쑥 이렇게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끊는 연습이 안 돼요. 그 자꾸 그렇게 해야 강약이 살고 노래가 돼요. 저기 첫날 만날 그렇게 만나니 반가우나 이러면은 첫날 만날 그거는 노래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첫날 만날 그거는 녹두리지 그건 노래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거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 천번 만번 불러도 그렇게 부르면 효과 없어. 그리고 잘한다 소리도 못 듣고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배우시면은 단 한 시간을 배우셔도 배운 티가 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고. 일부러 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끊었어요. 만나니 다시 갑니다.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 나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 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그 다음에 또 만경작파의 시작. 만경작파의 둥둥흐둥 뜬배. 아까는 안 되더만 인자는 만경작파가 저기 되네. 청천하늘에처럼 그렇게 거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저기 뭐야 청천하늘에보다 만경작파는 훨씬 더 리드미컬하게 잘 갔어요. 만경작파의 시작. 만경작파의 둥둥흐둥 뜬배. 이어차 어이야 뒤여라 어이야 뒤여라 어이야 뒤여라. 그렇죠. 오, 잘하시네. 어이야 뒤여라 노후를 시작. 노후를 쳐라. 너무 잘하세요. 아까하고는 아까 저기 뭐야 청천하늘에보다는 너무 달라졌어요. 자, 만경장파의 시작. 만경장파의 둥둥 흐둥 뜬배. 어기여차 어이야 뒤여라 너 화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
아들이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완전 우리 회원님들은 좀 기본기가 좀 있으시네. 왜냐면 이 저기 봐요, 새마치, 새마치를 중무리로 치시는 거에 어색함이 없이 치시는 거 보니까 기초가 있으셔. 기초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성주풀이 들어가 볼까?